안녕하세요. 저는 정보통신학과를 졸업하고 환경공학 수업은 들어본 적 없는 비전공자입니다. 저는 IT 기업으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뒤늦게나마 컴퓨터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흥미가 있었던 환경과 화학 분야가 적성에 맞다고 판단하였고 그래서 환경 분야로 진로를 잡고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비전공자였고 또 짧은 기간에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지 난이도는 상당히 좀 어렵게 느꼈습니다. 필기랑 실기 점수 모두 실제로 턱걸이로 겨우 합격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시험엔 합격할 수 있었고 교수님이 강조하신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제율이 낮은 부분은 과감히 버리고 출제율이 높은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본 것이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공부 방법은 비전공자 같은 경우 이론을 차분하게 정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는 40%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을 철저하게 노트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이게 제 노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펜 같은 걸 이용해서 중요한 부분을 이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표시를 해두었고 그리고 공식 같은 거, 자주 나오는 공식 같은 경우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확실하게 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법규 같은 데 보면은 또 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표에서도 자주 나오는 부분을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을 잘 외워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제 고경미 교수님 수질환경기사 강의를 들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자격증 시험에 대한 모든 정보와 잘 나오는 출제에 잘 되는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만 듣고 그 부분 강조하시는 부분만 들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필기는 그래도 어떻게 잘 겨우 넘어갔는데 실기에서는 점수가 잘 안 나와서 거의 포기할 뻔까지 갔지만 그래도 작업형 시험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점수를 잘 받아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고윤 교수님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감사함을 전합니다. 제가 게시판에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도 올리고 그랬는데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랬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필기는 어떻게 붙어도 그 필기 합격 후 실기까지 그 남는 시간에 좀 현자 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좀 필기 합격했으니까 안도감도 오고 슬럼프도 오는데요. 그 기간을 이겨내셔서 집중적으로 이제 필답형이랑 작업형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권투를 기원합니다. 화이팅!